이거 씻는 거부터. 선생님, 제 낙지볶음 제일 맛있겠는데 계속 저기서 할까요? 계속 저기서 할까요? 아, 그래도 자기 자리 가야지. 네. 자기 자리 가야지. 네. 지금부터 조개 씻는 거 알려드릴게요. 해감. 이 조개 이름이 뭐예요? 이게 백합이야. 소금 줘. 소금으로 박박박박 닦아주셔야 돼요. 해가지고 한 10분 담궈놓으세요. 모래 같은 거 빠지거든요. 아. 자, 다시마 넣으세요. 자, 다시마를 넣어주십시오, 물에다가. 물이 끓으면 조개 넣으세요. 다시마는 계속 넣을까요, 선생님? 다시마는 빼지 마세요.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. 자, 마늘도 많이 투여. 아, 마늘 반, 한 큰술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소금 넣었나 안 넣었나? 아직 소금 안 넣었습니다. 소금을 그냥 넣었어. 짬은 죽인다. 한 움큼을 넣으셨는데 짜면 죽인다. 자, 청양고추 몇 개 가져. 이렇게 조금 썬. 왜냐 매우면 안 되거든. 자, 시원해야 돼. 보시죠, 청양고추. 아니 봐. 요만큼씩 써주세요. 이걸 손바닥에 갖고 가서 보여주고 와. 아. 많이 넣으면 죽는다고. 자, 굵입니다, 굵기. 요만큼. 와, 이거면은 고추 3분의 1 정도씩만 넣으면 되네. 짜면 죽는다. 조개 아직 안 넣으셨어요? 조개 아직 안 넣으셨어요? 아니, 지금 오늘. 미카엘도 조개 안 넣네? 미카엘도 조개 안 넣네? 아니. 오늘 최 셰프만 지금 성실하게 하고 있고. 분기는 잡아야 돼. 자, 이 조개가 입이 열리면 끝난 거예요. 아~ 그러면 이제 조개 쩍 벌어지면 그때 다 익은 거예요? 그렇지. 아~ 그리고 슬쩍 이럴 때 간을 한번 봐주세요. 네. 오늘 안 죽으려면. 네. 열어지려고 그래. 좀 열렸어. 그래. 오. 조개가 몇 개 벌어졌다. 여기도 벌어졌어. 최대한. 자, 요거 네 개만. 부추. 왜냐면 조개탕을 놨을 때 지저분하면 안 돼요. 요것만. 1cm 정도로 잘라주세요. 쪽파부터 투여합니다. 다섯 뿌리. 부추 요만큼. 통고추를 살짝 넣어주세요. 자, 끝났어요. 와, 이거 맛있겠다. 아, 시원해. 와! 야, 숟가락 하나 줘. 간 좀 보겠어. 짬 오늘 죽어 누구 하나? 다 죽는다. 짜세요? 이거 짠 것 같아요? 아, 여기는 냄비가 나보다 적네. 그래서 그래. 맛 보고? 짜요? 미카엘은? 이상하게 미카엘 거나. 아니, 이상하지.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까. 다시 만났잖아, 이거! 왜? 다시 만났구나. 어, 좀 이상하다 했어. 다시 만났어요? 미카엘. 오케이. 자리 바꿔주니까 이거. 또 맞았다 그러면. 야, 여긴 다시마 안 넣으면 안 된 자리야. 야, 여긴 다시마 안 넣으면 안 된 자리야. 알겠어. 선생님, 자리 바꿀까요? 알겠어. 이번에 그러면 여 셰프님. 이게 처음에 간을 되게 싱거웠는데 하면서 간이 진해지네요. 선생님 얼었어요? 못 나더니 얼었어요? 세죠? 아니요, 안 좋아요. 안 세요? 아. 딱 좋아요. 불을 조금 약하게 해서 은은하게, 네. 우러나게.
아우 진짜 제일 맛있다. 아우 진짜 제일 맛있다. 여셨으니까 한번 진짜 음식은 제일 잘해. 미국에서 해도 여기 이 자리에 있긴 아깝죠? 여기 이 자리에 있긴 아깝죠? 아니야. 다 됐어. 나는 애호박이 제일 호박이 맛있을 때예요. 아 호박. 호박. 자 반죽해요. 네네. 자 반죽 들어갑니다. 반죽. 밀가루. 밀가루 2만치. 그리고 여기다 튀김가루를 원 밀가루의 10분의 1만 넣으세요. 그래야 조금 잘 옮겨 붙어요. 아, 밀가루에 튀김가루를 넣는 게 키포인트네요. 예, 예, 예. 10분의 1. 밀가루가 10이면 1을 튀김가루. 물 좀 자작자작 넣으세요. 반죽을 무르면은 좀 물을 더 넣으면 되고 소금을 조금만 넣으세요. 그냥 넣는 둥 맞는 둥 그냥 넣는 둥 맞는 둥 사실 늦었습니다. 안 넣어도 되긴 돼. 안 넣어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늦어요 봅니다. 반갑네요. 오랜만에 눈 둥 만 둥 들으니까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잘 된 거예요? 약간 7퍼. 7퍼. 약간 7퍼. 7퍼. 아 7퍼. 또 나왔어. 이렇게 아주 큰 아빠 했잖아요. 칠퍼가 무슨 뜻이냐? 칠퍼? 칠퍼. 질게. 반죽을요? 이렇게 호박이랑 들어가니까 그냥 요 정도 이렇게. 그냥 요 정도 이렇게. 아. 마늘 조금 넣으세요. 아, 여기에 마늘을 넣어요? 어? 마늘 넣어요? 네. 자, 호박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채 쓸 건데 약간 어슷하게 쓰세요. 네. 너무 간으로도 맛없고 중간으로. 굳어야 맛있어. 그러게요, 뭐. 그러게요. 와, 이거 맛있겠다. 부추 요만큼. 어머, 맛있겠다, 이거. 아. 요거 조금만 아주 가는데 이게 전 먹다가 입에 쏙 들어가면 아이고 매워요. 원래 뭐 조금 더 들어요. 최대한 얇게. 최대한 얇게. 와, 맛있겠다 이거. 그 안에 그 호박하고 부추 다 들어갔네? 네, 호박하고 부추 다 들어갔습니다. 부추도 들어갔어요? 네, 부추도 들어갔어요. 부추 들어가야죠, 부추. 부추 아직 안 들어갔어요? 아, 들어갔어. 아, 들어갔어. 아, 들어갔죠? 들어. 얼마큼? 부추 크기가 얼마큼 들어갔어? 부추 한 4cm 정도 되기에요. 4-5cm 정도 되기에요. 나 4cm 되게 들어갔어. 그죠? 최대한 얇게. 최대한 얇게. 어? 어? 미카엘은 거의 무슨 넌 샐러드 아니냐 이거? 선생님, 이건 샐러드 무침 아니에요? 이건 샐러드 무침 아니에요? 이러니! 이러니! 그냥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야죠. 선생님, 저기 차라리 늦가게 자기 눈치 껏 하라고. 선생님 옆에서 더 못해. 이리 줘. 아니, 가야, 가야. 프라이팬 그걸 올렸어? 네, 아니. 잠깐만 있어봐, 잠깐만 있어봐. 됐어. 얇게 붙여. 네. 전문 셰프가 최대한 와. 얇게. 최대한 얇게. 내가 해주시던 그 부위가 딱 나온다. 어휴! 어휴! 어머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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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! 얇게 하라고 말했잖아. 오. 다 됐나요? 다 거의 다 됐습니다. 다 됐어 나는. 포크리에다가 담으셔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 그
근데 선생님 죽여버렸잖아. 선생님 왔어. 잘했네. 보셨듯이. 아 이거 채색 미카엘 거야. 네. 얘 그렇게 뭐야 말래 그래. 얘 그렇게 뭐야 말래 그래. 그것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. 사실은 뭔가 쳐. 내가 색깔로 볼 때 이게 제일 색깔은 잘 돼. 아 그래요? 봐봐. 네, 선생님 거 한번 먹어볼게요. 선생님 거. 아 역시. 역시? 역시 부침개. 부재료가 너무 많이 넣으면 뭉치면 맛이 없다고. 아 그러게. 아 이것도 두꺼워. 이렇게 두꺼워. 이게 뭐냐, 미카엘. 그 얄풋해야 맛있어. 두께도 얇지 않습니까? 조금 타고 들리겠냐? 밀생 밀가루 냄새가 나. 밀생 밀가루 냄새가 나. 그러네. 이거 아까 빵 냄새. 아니 이상하지 빵. 지금 빵 같아. 호박하고 부추 들어간 빵치고는 되게 바삭하고 호박. 맛있는데. 아 그래도 좋다.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지. 아 그러게요. 맛있다. 나 이거. 네 선생님 이게 풀떼기잖아요 사실은. 응. 근데 이렇게 먹으면 고기 부럽지 않은 맛인데. 약간 묵직하게. 구수한 향이 이 안에서 딱 또 코로도 나오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